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영문 이름인 BTS를 상표로 사용해온 화장품 회사에게 사용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빅히트는 지난 2017년부터 화장품 BTS 상표 등록을 추진했지만 드림스 코리아의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드림스 코리아는 지난 2014년 설립된 회사로 설립 직후 BTS를 화장품 상표로 등록하였다고 하는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4월 드림스 코리아를 상대로 BTS 상표 등록 무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드림스 코리아는 BTS가 자신들의 브랜드 Back to 16, 16살로 돌아가자의 약자로 BTS 화장품은 모두 중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림스 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립스틱, 광택 그림 등 화장품에 BTS 상표를 붙여서 판매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드림스 코리아는 원래 특허청에 등록된 BTS가 아닌 BTS 상표를 화장품 광고에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특허청은 최근 빅히트가 청구한 BTS 상표 무효 심판에서 빅히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일 특허청은 지금까지 드림스 코리아가 사용해온 BTS 상표 등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허청은 BTS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의 이름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드림스 코리아가 화장품에 BTS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방탄소년단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부정 사용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증권시장 상장 추진 보도에 이어서 BTS 상표 소송 승리까지 빅히트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방탄소년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